Lettuce. Radish. 네, 상추죠, 상추. 그 상추 옆에 말이죠. 걸레가 튀었습니다. 그래서 상추를 다시 씻으라고 하는 장면. 항상 얘기합니다. 이미저리가 중요합니다. 글자 내용이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글자를 에울로 하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걸레 튀었으니 상추 다시 씻어. 걸레 튀었으니까 걸레 튀었어. Lettuce. 걸레 튀었으니 상추 다시 씻어. 걸레 튀었으니 상추 다시 씻어. 걸레 튀었다니까 Lettuce. 걸레 튀었으니 상추 다시 씻어.